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오늘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한 7시 좀 넘었는데, 달래가 비 오는 거는 귀신같이 알아요. 달래야, 우야 가자. 우야가 뭐냐면 산책이에요. 달래야, 우야 가자. 이랬더니, 니밀니밀 하더라고요. 딴 데는 쥐가 먼저 가자고 나서는데, 그래서 하네스를 끼우고 나갔는데, 아주 조금 비가, 비라고 생각하면 비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그런 비가 왔는데, 안 간대요. 비 온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비가 오다가 말다가, 그런데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요. 바람이 좀 심하게 부는데, 오늘은 돌풍까지 저 봐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죠. 돌풍까지 예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비가, 이번 주 줄창 와요, 줄창. 중간에 하루쯤 좀 빼꼼하고 계속 일요일까지 줄창, 비가 와요. 무슨 가을 장마도 아니고, 지금 햇살이 좋아야 우리가 예쁜 색을 볼 텐데, 이렇게 계속 또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되면, 조금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조금 예뻐지게 나오다가 다시 또 빠지겠죠. 빠질 텐데, 국민의 우리 집은 진짜 국민이 너무 못 키울겠어요. 창은 조금만 햇빛이 있어도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모습을 내거든요. 이렇게 뭐 예쁜 모습을 내면서 꼭지점을 찍어주는 거. 창이 요 꼭지점만 예쁘게 찍어도 예쁘거든요. 근데 키우기도 창이 쉽고요. 근데 이 국민이는 햇빛, 많은 햇빛을 요구하더라고요. 키워보니까. 햇빛이 많아야 색감이 예쁘게 되는데, 우리 집은 햇빛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국민이를 많이 줄이기는 했어요. 많이 줄이기는 하고. 이제 국민이가 별로 많이는 없어요. 여기서 쭉 저까지만 있는데. 저까지만 국민이 있는데요. 별로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국민이가 제법 되는데, 이 아이들 색감 보려면 진짜 힘들더라고. 작년에도 보니까 다른 집은 다 예쁜데 우리 집은 별로 색감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언제 색감이 날지 진짜 궁금해요. 라울은 이거는 크라비점인데, 나울하고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이런 아이들은 물을 좀 많이 가하면 어김없이 입장에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물을 진짜 아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모르 파티도 이렇게 지 본연의 피멍은 나오는데, 이렇게 조금 분갈이를 하고 나서 조금 못 자라서, 얘가 참 다저님 너무 예쁜 아이인데 조금 못 자라서 이제 가을에 다져지어야 되겠죠. 이쪽에 한 나이는요, 조그만하죠. 얘도 원래 네 개가 똑같은 나이였는데, 여기는 멀쩡히 입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싹 밀어버렸더니, 지 혼자 자구가 여러 개 올라왔었는데, 제가 두 개만 두고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더니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언제 이 아이들이 색감이 날까요? 그래도 홍매화도 이 꺼트머리 라인을 그리고 있네요. 참. 그렇고, 아보카도 크림도 그렇고. 고사항도 색감이 닮으면 정말 이쁜 아이인데. 정말로 이쁜 아이인데. 언제 색감이 될지 참. 국민이들은 색감 되는 거, 곱게 되는 걸 보는 게 우리 집은 조금 힘들어요. 이 네티즌은 비를 많이 맞았거든요. 여름 내 비를 맞았어. 아이가 조금 입장이 안 좋은 듯 해서 여기로 제가 빼놨어요. 조금 비 맞는 걸좀 자제해 주려고 이쪽으로 빼놨는데, 근데 티지아는 이게 조금 처음 어릴 때는 참 웃자라죠. 막 웃자라는데, 어느 선 가면 웃자라지가 않는데요. 그러는데, 보면은, 이 아이의 특기는 뭐냐 하면은, 물을 또 많이 챙겨주면 또 웃자라는데, 물을 안 챙겨주면 이 줄기가 말라요, 줄기. 이 줄기 마름병이 와요. 줄기가 다 말라서
뿌리가 고사하게 되는 게 아니고 줄기가 고사가 돼서 없어지는 은수가 있어요. 요것도 지금 몇 개가 줄기 고사가 되어 가고 남은 거거든요. 이 아이는 대부분 줄기 고사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키워보니까. 근데 색감은 봄, 가을 되면 정말 예쁘죠. 정말로 색감이 이렇게 이 레티지아가 자영맘들의 기본이라 할 만큼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새파랄 때는 풀 같지만 정말 예쁜 아이고요. 봤더니 마룬힐도 이제 이렇게 예쁘네요. 보고 저쪽 애들 보면 아이들 라나홈 꾸미니도 색이 들면 정말로 예쁜데 그리고 여기도 아이들 보니까 요 비마디 하엽이 지는 거군요. 하엽이 지는 거고 파랑새도 여기서 보고 있고 파랑새가 좀 삐쓱 골았어요. 뭐, 못 먹었나 봐요.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줄까? 분갈이를 한번 해줄까요? 삐쓱 골아서 있어요. 그거는 라피네도 있고요. 제이드스타도 새파랗고 우리 집은 새파랗습니다. 언제나 이거 국민이나 물이 들지 정말로 저쪽에도 보면 국민이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스티로즈도 그렇게 있고요. 수연이가 저쪽에 러우하고 간도리사하고 있는데 언제 물이 될지 우리 집은 진짜 그래서 국민이는 전 재미를 못 느껴요. 햇빛이 부족한 집이 되다 보니까 색감이 그닥 그렇게 물이 들어도 그닥 그렇게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 요 사포테가 지금 물이 많이 들었네요. 사포테가 물이 많이 들었고 레드탄도 물이 올라오고 있네요. 올라오고 있고 저쪽에 보면 핑크 산페이는 물이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화면보다 훨씬 많이 올랐는데 그렇고 허니핑크도 이렇게 색감이 많이 올랐는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요는 러블리 로즈가 키우기 쉽다면 쉽고 어렵다 그러면 어려 조금 어릴 때는 꽃이도 잘 되고 정말 잘 크다가도 어느 날또안 되는 수가 있고 전 러블리 로즈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잘 크고 있네요. 근데 저것이 그대로 잘 커질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몇 번, 한두 번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는 지금 현재는 잘 크고 있어요. 제가 물을 좋아하면서도 또 물을 어떻게 그렇게 저 아이는 저면이 답인 듯 싶어요. 위로 주는 것보다 저면이 답인 듯 싶더라고요. 다육이를 키워보면 어떤 아이들은 위로 물 주면 싫고 저면하면 저면해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까탈스럽게 여기진 않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유, 다육이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싶어요. 키워보니까 그래도 요 둥근잎 있지 우리들 라인 그린 거 보세요.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비가 왔는데 비를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비를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아마 비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또 비가 하루 이틀 오는 거는 정말 약비로 오는데 1월까지 중간에 딱 하루 빼고 비가 계속 오던데 참 걱정이네요. 많은 비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또좀 색감이 또 조금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다가 또 가을은 늘 그렇죠. 바람이 심합니다. 늘 그렇죠. 이렇게 조금 색감이 올라올만 하면 어느 날또 비가 오고 그러죠. 바람이 술술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